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있네. 예?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필히 이길 수 있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전하는 비결을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쳐다보시는 분. 목사님,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이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고 우리는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불행과 고통에 빠져 살다가 이게 죽어야 되는가? 물론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죄를 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담이 죄를 져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이 그 자아가 성경에 보면 사탄이 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욕심의 그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와 너가 주인처럼 살아야지. 너 하나뿐인 인생 아니야? 목숨 하나밖에 없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 왕처럼 살아야지. 아담에게 했던 욕을 지금도 똑같이 사탄이 해주고 있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항상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싶은 생각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지만 속내는 내가 주인이 되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아가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넣어주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항상 내 중심적으로. 욥이 죄를 진 것도 자 욥을 읽어보면 내가 뭐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께 잘 생겼다. 욥의 새 친구들도 잘 생겼다. 욥의 새 친구들도 네가 뭐가 죄가 져서 너는 게 불행에 빠진 거야. 그렇지만 욥은 아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왜 내가 불행에 빠지는지 모른다. 나처럼 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증거죠. 죄가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했던 종교행위들이 그게 자기의 잘하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 내 행위가 옳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죄입니다. 이게 자기의 의예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모든 후예들은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냥 뭐 죄인인가 보다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순종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게 죄예요. 죄의 근본은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자아가 있는 거죠. 이 자아, 이 에고거든요. 귀신들이 이것을 항상 찝으면 계속 죄에 걸려 넘어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에 꽂혀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말, 인본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어? 이런 생각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 생각은 뭐 모든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혔으면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셔가 당신은 이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서 잘 믿고 잘하면 당신은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느님한테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누가 생각하겠어요? 죄를 촉구하지도 않고 죄를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 죄를 회개를 시키지도 않고 지옥을 선포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부 교인들이 다 왕이 돼서 앉아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니 탓하고 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자들이 가장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사람들도 아주 교인이라고 그러면 아주 고개를 짤짤짤 흔들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하니까 지가 진짜 대단한 인물 줄 알아.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죄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자아가 죄로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그 생각을 딱 넣어주면 죄를 순식간에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 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이번 목사님, 저희가 종교 행위가 아닌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건데요. 그러면 그 순종을 무엇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교회 다닌 사람들도 가장 지겨워하는 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아 이게 목사들도 말씀을 뭐 이것저것 되면서 봐 순종하라 하나님 순종하라 했잖아 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예배의식이나 교회 봉사나 뭐 헌금 11조 심지어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돼 있지 교회에서 시키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리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그 무리, 그 모임이라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를 포함하는 건물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가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교회 봉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본인이 생각해봐서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건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시키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뭐 목사들도 뭐 성경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 목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많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앞세워서 자기 속내를 저 뭐 채우고 자기가 뭐 목회 성공을 이루려는 그런 도구로 몰아세우는 그런 막한 목사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를 잘 분별해서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인지를 잘 분별해서 잘하는 곳에 몸담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사꾼 목사한테 속아서 인생 털리고 있는 거죠. 뭐. 목사님,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고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이름이 된다고 하고 물과 피로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천국에 정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 가? 할 거라도 어떻게 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대신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거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거든요. 나도 십자가 보혈 믿어요. 그러고 나 회개 기도도 했어요. 그랬으면 다 됐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내가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기름 부음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랬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보혈로 모든 게 해결이 됐다면 성령님이 뭘 필요하겠어요? 그게 기이한 얘기죠. 성령님께서 오셔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고 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미워하게 해주셔서 내가 내가 이렇게 개가투한 것을 또 먹으면 안 되니까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과거에 죄를 회개했다 하더라도 계속 살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결국 그 성령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나님을 날마다 쉬지 않고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는 이런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냥 자연이 원하는 걸 달라는 것을 그런 수단으로 기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에서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과 늘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만나는 것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물론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겠어요. 그러자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은 말씀대로 살려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깨달음을 얻어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성령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죄와 싸우기 힘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늘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일곱 개 교회가 전부 이기는 자가 돼야지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무리 이제 먹었지? 네.
목사님. 왜? 네. 아, 쓰고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빨리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결국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왕 되고 싶고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이 죄의 유혹을 지금도 귀신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혹한 죄인임을 눈떠보고 죄를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고 싸워 이길 힘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이 사귀는 기도로 말씀을 읽을 때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내주 기도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아멘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3분짜리 영적 기도로 구원을 확정 짓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는 현대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귀신이 쫓겨나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각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 내주 기도훈련,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그동안 기도훈련을 해왔던 훈련생들이 직접 고백한 실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 내 영혼을 깨우는 77인의 기도훈련 체험담입니다. 우리가 기도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우는 77인의 기도훈련 체험담은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